예,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6일 시행 무선고학 문제풀이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문제를 한번 보니까 뭐 본원 수강생들은 뭐 무난히 만점은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뭐 강의했던 내용이 됐기 때문에 뭐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만점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 1번.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파가 전리층 영향을 받아 감소와 왜곡이 심하다.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전리층을 뚫고 나가야지 우주통신이 되는 거 이해한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1번 틀렸죠? 2번. 사용 주파수가 넓어 광대역 전송이 가능하다. 예, 맞아요. 광대역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TV 중계도 할 수 있고, 예. 영상 전송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3번은 왜 틀렸어요? 1에서 10기가 주파수 영역에서는 전자기 잡음 레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에서 10기가는 뭐라 그랬어요? 전파의 창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틀린 거고. 4번 동작 주파수가 높아 고이득 지향성, 고지향성 안테나 구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제 틀린 거예요. 자, 이게 뭐에 썼어요? 람다 제곱에 4파이 A2. 자, 요거는 기분에 쓰시면 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송신 안테나의 출력 전력이 10W이고 안테나 이득이 20dB인 경우 시료 등방성 복사 방사 전력은 얼마냐? 오. 자. 자, 요건가요? 여기가 뭐야? PT. GT. 그러면은 자, EIRP는 PT에다가 GT를 곱한 거죠. 예. 그러면은 얘가 10이고 자, 20dB는 얼마인가요? 100이죠. 예, 100. 답은 1000. 3번이 되겠네요. 3번, 예, 전파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전파는 행파이며 평면파이다. 옳지 않은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 그죠? 자, 2번. 균일 매질에서 전파는 직진한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빛의 성질하고 똑같다 그랬고. 3번. 주파수가 높을수록 회절성이 강하다. 아닙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무슨성이 강하다? 직진성이 강하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이 강하다. 몇 번 강조했습니다. 4번,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과 반사되는 성질이 있다. 예, 빛의 성질하고 뭐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쳐. 자, 4번,